시간에 이어서 이번 계속해서 다이섹션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타입에 따라서 이 수술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, 전 말씀드렸지만 타입 A의 경우에는 토탈아치 리플레이스먼트와 해미아치 리플레이스먼트, 그 다음에 타입 B의 경우에는 체외순환 과정에서는 랩타트 바이패스와 그다음에 파샬 바이패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,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체외순환 과정 관련돼서 이 수술 방법에 따라 이 체외순환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.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캐놀레이션부터 이 실제 이제 체외순환 과정을 진행하는 이 순서를 따라서 이 슬라이드에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도 그럼 비슷하게 갈 것입니다. 오늘은 비너스 관련된 캐놀레이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, 이 원래는 이렇게 그림을 해서 말로만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, 준비하는 시간도 좀 너무 오래 걸리고, 그래서 예전에 저랑 같이 컨퍼런스 하던 선생님들에게 배포했던 그 스크립트를 가지고 좀 보기에는 별로 좋진 않지만, 그런 스크립트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캐놀레이션 방법은 요런데 뒤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똑같이 타입 A 다이섹션이라 하더라도 이 체외순환 전반적인 체외순환 과정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. 비너스 캐놀레이션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 SBC나 IBC의 이 바이카발 캐놀레이션을 진행하시는 분들 계시고,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통은 주로 이 심장을 직접적으로 열지 않는 수술이기 때문에 다이섹션이라는 과정이, 그래서 보통 RA 오리클에 이2 스테이지 비너스 캐놀라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. 하지만 다른 이유로 이 SBC나 IBC에 바이카발로 그 캐놀레이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뭐 RCP를 진행을 한다던가, 또는 뭐 서전에 따라서는 이 심장 근육의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삽관을 하게 되는데, 이 SBC, IBC에 이 캐놀라를 삽관을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스네어링을 그러니까 혈액이 파셜 플로우가 형성이 되지 않도록 아예 이렇게 따로따로 묶어서 심장 안으로는 이 혈액이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근의 온도를 올려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이카발로 하시는 분들 계시고, 또 이제 RCP나 SCP 말씀을 드렸지만, 이 RCP나 RCP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방법이 있지만, 이 캐놀라 자체를 이 삽관된 캐놀라, 이 SBC에 삽관된 캐놀라 자체에 여기에 연결해서 이렇게 RCP를 해주는 분들도 계십니다. 그래서 이 캐놀라 자체를 이용하기 위해서 바이카발로 캐놀레이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주로 사용되는 캐놀라는 이투 스테이지 비너스 캐놀라를 사용을 합니다. 이 심장을 열지 않는 수술에서 대부분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뭐 캐비지라던가 다이섹션 수술이라던가, 주로 이런 수술들에서 이 심장 자체를 열지 않는 수술에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수술 들어와서 뭐 터지려고 하거나 위험성이 있거나 여는 과정에서 터질 위험성이 그런 럽처의 확률이 높을 경우에는, 또는 저희가 주로 피모랄 아테리와 베이는 이 재수술의 경우에 이제 마찬가지로 열면서 뭐 심장에 손상이 간다던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심장 자체를 이 디컴프레션 체외순환 과정을 이용을 해서 이 디컴프레션을 시켜서 이 럽처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피모랄 베인 캐놀레이션을 시행을 합니다.
그다음에 이 에올틱 포퓨전, 에올틱 캐놀레이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다이섹션 수술에서 일반적인 수술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에올타 자체 병이 형성 플랩이 형성된 이 다이섹션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 어센딩 에올타에 일반적으로 캐뮬레이션을 시행을 해서 관료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캐뮬레이션 에올틱 퍼퓨전을 위한 에올틱 캐뮬레이션에 좀 차이가 있는데 주로 이 라이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 액실라리 아테리에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. 라이트 액실라리에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접근 방법이 어렵지가 않습니다. 그다음 그리고 이 다른 에올타가 이 다이섹션이 생기더라도 이쪽 액실라리 쪽에는 이 다이섹션이 주로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주로 라이트 액실라리 아테리에 캐놀레이션을 뭐 8mm라던가 아니면 10mm 이 그라프트를 이용을 해서 캐놀레이션을 진행하고 혹시 그림에서처럼 이 그라프트를 연결한 다음에 이쪽에는 뭐이 에올틱 캐놀라라던가 아니면 뭐 EOPA 캐놀라도 주로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맞는 24프렌치 또는 22프렌치의 캐놀라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이쪽에 라인을 연결을 해서 이 액실라리로 퍼퓨전을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. 그 다음에 피모랄 아터리도 주로 사용하는 퍼퓨전 관련된 장소인데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다이섹션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다 다이섹션이 생긴 경우에는 이 트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최순환 사던 아니면 이 수술하시는 서전 선생님들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이 부분에 만약 이 펄스루멘에 들어가 있다면 오히려 이 리트로그레이드 플로우를 형성해서 그 다이섹션을 더 위로 증가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해서 확인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. 이 펄스루멘에는 보통 이 레프트 일리악 아테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라이트 피모랄 아테리에 캐뮬레이션 하는 것이 이 선호가 됩니다. 주로 이제 이 다이섹션이 레프트 일리악 아테리 쪽이 자주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 라이트 쪽에 캐뮬레이션 하는 것이 선호가 되고 이 펄스루멘을 삽관 이삽이 캐놀라를 삽관을 한 다음에 이 펄스루멘을 확인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. 뭐 보시면 리버스 플로우 테스트 캐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이 캐놀라에 잡혀있는 클램프를 열어서 이 리버스로 백플로우가 충분히 형성이 되는지 보시면 이렇게 백플로우가 충분히 형성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 백플로우가 심장 관류량에 비해서 약하거나 없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 펄스루멘에 들어갔다고 판단을 하고 이 캐놀레이션을 다른 곳으로 옮기던가 아니면 캐놀레이션을 다시 하던가 다시 하긴 쉽지 않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옮기던가 아니면 그냥 액실라리가 만약에 캐놀레이션이 됐다면 이 액실라리만을 이용해서 최순환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. 또 다른 펄스루멘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또 다른 하는 방법은 이 피모랄 아테리 이 캐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가이드 와이어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이드 이 T를 통해서 이 마취과의 쪽에 T를 통해서 이 가이드 와이어가 심장으로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. 그 가이드 와이어를 통해서 와이어를 그 피모랄 아테리에서 리트로그레이드로 계속 밀어넣게 되면 만약에 펄스루멘으로 들어가 있다면 가이드와이어가 올라가지 않고 계속 걸릴 텐데 이 트루룸에 들어가 있다면 가이드와이어가 심장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이것까지도 충분히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 이 최순환 과정에서도 꼭꼭 이 운영을 하면서 이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만약 바이패스 온 이후에 이 펍션의 적절성을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압력이 상승하고 만약에 RPM을 올려 주었는데 뭐 압력이 상승한다든가 최순환 회로에서 이 설정되는 압력이 상승을 한다든가 그 RPM을 올려 주어도 이 플로우가 잘 형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펄스룸에 들어가 있다고
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이거는 뭐 물론 당연히 센트리가 펌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. 이 롤러 펌프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센트리퓨얼과 이 롤러 펌프에 완전히 다른 개념이 하나 있는데 이 SVR 또는 이 프레셔에 의존적이냐 의존적이지 않냐입니다. 이 센트리퓨갈 펌프는 프레셔 이프이 프레셔에 상당히 의존적입니다. 이 롤러 펌프는 그렇지 않습니다. 얘는 의존적이고 얘는 의존적이지 않고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떤 이 센트리퓨갈 펌프를 어떤 의미로 다시 다른 이름으로 부르냐면 이 프레셔 펌프라는 말로 다시 불리게 되는데 이 센트리퓨갈 펌프에는 만약에 SVR이 상승을 하게 돼이 말초 혈관이라던가 만약에 이런 혈관들의 혈압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압력 변화로 인해서 이 센트리퓨갈의 펌프의 플로우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. 근데 롤러 펌프는 그렇지 않습니다. 만약에 뭐 SVR이라든가 어느 부분에 라인이 완전히 오클루전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 롤러 펌프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전방으로 플로우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라인 어느 부분에 가장 약한 부분이 터져버리게 됩니다. 뭐 블로우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뭐 혈액이 다 터져버리고 그래서 안전상의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전상의 이유에는 센트리퓨갈이 훨씬 안전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센트리퓨갈의 펌프일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RPM을 올려주어도 플로우가 형성이 이 프레셔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RPM을 올려줘도 어느 부분이 뭐 펄스 루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펄스 루멘은 아시다시피 트루루멘에서 이런 식의 펄스루멘을 형성하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압력이 잘 형성되지 않고 계속해서 역으로 다이섹션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그래서 이 RPM을 올려주어도 플로우가 잘 형성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압력이 상승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펄스루멘에 들어가 있다고 꼭 펌프 쪽에서도 꼭 확인을 하고 이 서전에게 보고를 꼭 해야 됩니다. 어센딩 에올타에도 바로 케이널레이션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다이섹션이 있지만 어센딩 에올타에도 케이널레이션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했다가 트루루멘에 넣었다가 이 체온을 충분히 떨어뜨리고 HCA 하이퍼서믹 서큘레이 어레스트를 시행한 후에 이 부분을 제거하고 이 수술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 에올타에 다이섹션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을 때 캐눌레이션을 하고 이 관류량을 진행을 해주고 ACC도 할 수가 있습니다. 진행해준 다음에 이제 체온을 원하는 온도까지 낮춘 다음에 그다음에 이 하이퍼서믹 서큘레이 어레스트를 시행을 하고 이제 빼버리고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그다음에 이 아우틱 아치에도 이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. 여기 이렇게 아치 부분에도 캐뮬레이션을 진행을 해서 뭐 아치 캐뮬라가 다 있습니다. EOPA도 캐뮬라 자체가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앵글이 되어 있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밀어넣을 수 있거든요. 이래서 한 다음에 이걸 빼내고 이제 수술을 진행하는데 보통 그래서 항상 이 A라인은 각 병원의 회로를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A라인은 꼭 이렇게 Y로 형성을 시켜놔야 됩니다. 뭐 쓰지 않던 하나를 뭐 피모널 아테리 한 군데서만 수술을 하던 뭐 엑실라리에서 하나에서만 수술을 하던 어쨌든 간에 이거는 Y로 만들어놔야 됩니다. 항상 꼭 제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거한 다음에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. 보시면 이제 이 셀 셀렉 캐놀레이션은 보통 거기에서 대부분 그 과정 중에 하나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일반적인 수술과 그렇게 그 캐놀레이션 자체는 그뭐 드레인을 받아서 다시 환자에게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캐놀라를 찾아서 혈관을 찾아서 그분의 삭관을 해주는 것만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이섹션이나 일반적인 수술이랑 크게 그렇게 뭐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큰 차이점이라면 뭐 넣었다가 빼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수술에서는 계속 수술 시작부터 수술 끝까지 계속
이 삭관이 되어 있는데 다이섹션의 경우에는 뭐 에오타의 부분에 삭관했다가 뭐 심장을 전신 순환을 완전히 멈춘 다음에 빼버리고 뭐 다시 거기에 뭐 그라프트에 다시 삭관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셀렉티브 세레브랄 펑션을 진행을 뭐꼭 거의 대부분 하시는데 뭐 18도까지 떨어뜨렸을 때는 뭐 대략 50분까지는 이 토탈 서큘레이토리 어레스트가 돼 있을 때이 브레인 프로텍션을 할수 있다. 40에서 50분. 이 맥시멈입니다, 이거는. 할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세레브랄 펑션을 안 하고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셀렉티브 세레브랄 펑션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셀렉티브 세레브랄 펑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전방향과 이그 안테그레이드 세레브랄 펑션과 ACP라고 그러고 리트로그레이드 세레브랄 펑션을 두 종류로 이게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안테그레이드 세레브랄 펑션의 경우에는 이 유니라테랄과 뭐 바이라테랄로 유니라테랄 펑션과 이 바이레터럴 퍼퓨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유니라테랄 퍼퓨전, 이 세레브랄 퍼퓨전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엑실라리 이 캐뮬레이션을 이 그라프트를 이용을 해서 이 전신순환도 이 HCA를 시행하기 전과 그 후까지도 계속 전신순환을 여기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이 완전히 HCA를 시행하고 나서는 이 이노미네이트를 이렇게 클램프를 해버리면 이 플로우가 자체가 이렇게 해서 이 머리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안테그레이드 세레브랄 퍼퓨전을 이 유니라테랄 퍼퓨전에서 이 엑실라리 아테리 퍼퓨전을 통해서 이 안테그레이드 세레브랄 퍼퓨전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바이라테랄 퍼퓨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 엑실라리 아테리를 포함해서 이 각각의 이 렙트 캐로티드와 아니면 렙트 서브클라비 아테리까지 해서 에서 여기까지 보스 퍼퓨전을 진행을 하게 할 수가 있고 주로 저희 병원에서는 이 방법을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루틴입니다. 그냥 뭐 원래 엑실라리로 해서 이 머리에는 아시다시피 이 윌리스 서클이 이 서로 양쪽으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윌리스 서클을 통해서 이 좌우가 서로 혈류가 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 라이트 캐로티드 아테리를 통해서 관류를 진행해서 이 윌리스 서클이 잘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이 렙트와 라이트의 이 세레브랄 이 옥시메트리가 서로 이 정상 뭐40% 이상을 주로 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40% 이상이 나타나긴 하지만 만약에 이 라이트 캐로티드 아테리로만 ACP를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라이트는 상승을 하는데 렙트의 이 세레브랄 옥시메트리가 이그 퍼센테이지가 상승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렇게 바이라테랄로 퍼퓨전을 해야 합니다. 그리고 그래서 두 개를 보스로 하는 방법을 이 바이라테랄 퍼퓨전이라고 하고 보통 여기에 사용되는 카테터는 뭐 여러 가지로 사용되게 되는데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이 캐로티드 안에 이 렙트도 마찬가지고 이 캐로티드 안에 카테터가 들어갈 수 있으면 뭐 어떤 캐놀라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카테터는 이 프루이드 오클루전 카테터라고 그래서 이 9프렌치와 12프렌치가 있는데 이 9프렌치와 12프렌치의 플로우가 그렇게 뭐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. 이 12프렌치의 경우도 분당 250ml 정도 이제 가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뭐 표는 따로 나중에 뭐 필요하면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이 프루이드 카테타 이 모든 카테타들이 이 프레셔 로스들이 다그 카테타에 대한 특성에 따라서 프레셔 로스들이 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프루이드 카테타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프루이드 카테터에 대한 프레셔 로스가 없습니다. 이 관련된 업체의 그 프레셔 로스 그래프를 좀 달라 그랬더니 찾을 수 없다고 그러고. 왜 그거를 요청을 했었냐면, 아시겠지만 이 프루이드 카테터가 압력 프레셔 로스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. 너무 높아서. 이 맥시멈 뭐 12프렌치니까 당연히 안 가겠다는 건 다들 알겠지만. 그래도 그래프가 있으면 어느 플로우에서 어느 정도의 압력이 받을 거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거의 그런 게 없어서 하여간 이 카테타 자체는
프레셔로스가 너무 카테차 자체에서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엑실라리와 이 캐로티드 아테리를 같이 관류를 해주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, 만약에 엑실라리도 없고 엑실라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 캐로티드로만 이렇게 양쪽으로 이 캐로티드만 관류를 해주는 상태에서는 이 체외순환 회로에서 받는 압력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. 이게 거의 한 300mm 뭐 규리가 넘어가는데, 플로우도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. 200, 뭐 300인데 많이 주어야. 이거보다 많이 주게 되면 이 엄청 한 600까지도 올라가는 걸 제가 봤는데,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하나의 캐놀라로만 가지고 이 바이라테랄 이 온리 바이라테랄에서 이 엑실라리를 사용하지 않고 캐로티드로만 주입하는 과정에서 이 프레셔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만약에 뭐 이게 센트리퓨갈 펌프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센트리퓨갈의 경우에는 이 압력 말초 혈관 저항에 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센트리퓨갈의 RPM을 아무리 올려줘도 이 압력 자체가 자기 스스로 줄기 때문에 그렇게 그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, 롤러 펌프의 경우에는 압력이 너무 높다 보니까 여기에 쏴주는 이쪽에 속도도 너무 빠르고 압력 손실에서 이 손실된 압력은 이 카테타의 경우에 거의 대부분 속도로 나타나게 됩니다. 나머지 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 손실된 압력은 거의 다시 속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캐놀라 전단에서 나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됩니다. 그래서 이그 제플로우라고 그러는데 이 제플로우 형성 때문에 이 캐로티드도 손상을 시킬 수가 있고 여러 면에서 좀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이 프루이트 오클루전 카테타를 사용을 해서 이 세레브랄 펑션을 진행하는 이 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, 뭐 폴리카테타도 없을 때는 폴리카테타도 사용을 합니다. 근데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 사용하지 않을 거고, 대부분 이제 가장 또 좋은 대안은 이 RC 리트로그레이드 이 캐로티드 사 코로나리 사이너스 펑션 캐놀라라고 그러는데, 이게 13프렌치와 15프렌치와 뭐 10프렌치도 있습니다. 뭐 10프렌치도 있는데 가장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거는 가장 큰 사이즈의 캐놀라 15프렌치를, 뭐 캐로티드 아테리가 허용을 한다면, 그 사이즈를 15프렌치를 허용을 한다면 가장 큰 15프렌치를 사용을 해서 10프렌치, 13프렌치, 15프렌치 이 정도의 이런 식의 이제 프레셔 로스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, 이 프레셔 로스를 가장 적게 줄수 있는 카테타를 선택을 하는 게이 플로우 양도 많이 줄 수가 있고 이 제플로우 형성을 방지를 해서 이 혈관 손상도 방지를 할수 있고, 이 혈관 손상뿐만 아니라 이 혈액의 이 손상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제플로우가 형성이 되면 혈액 손상도 발생을 한다는 거는 뭐 이미 다들 뭐 많이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. 그래서 이 ACP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, 사용하는 카테타는 뭐이 정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 RCP의 경우에는 리트로그레이드 세레브랄 펑션의 경우에는 이게 거의 대부분 이제 이 엑실라리를 캐놀레이션을 해서 이뭐 전체 토탈 서큘레이터리를 시작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많이 선호를 하시고,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런 ACP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, 이 RCP를 하시는 센터들도 제가 많이는 모르는데 한두 군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바이카발 캐놀레이션 과정에서 바이카발로 시행을 하고, 그 SVC를 이용을 해서, SVC 카테타를 이용을 해서 퍼퓨전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, 만약에 뭐 2스테이지 캐놀라를 사용을 한 다음에, 이 아래에 오리클이 있으면, 이 2스테이지를 집어넣고, 그 다음에 이게 SVC라고 그러고, 아래에 오리클에서 이렇게 캐놀라를 집어넣었다고 가정을 하면, 이 SVC에 캐놀라를 하나 삭관을 해서, 캐놀라 사건에서 이쪽에 라인을 연결을 해서, 그럼 여기는 이렇게 뭐 클램프를 하든 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꾸로 이 세레브랄 펍션을 리트로그레이드 세레브랄 펍션을 시행을 합니다.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머리 혈관의 이 정맥에는 이 판막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 RCP가 가능한 것이고, 이런 식으로 이제 SVC만 따로 캐놀레이션을 해서 관류를 진행을 해주는 병원도 있습니다. 안테그레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도 하나 빼먹었는데,
안테그레이드에서도 만약에 이 액실라리가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해주는 방법은 이 일루미네이트 아테리에 캐놀라를 하나 삭관을 하고 여기 뭐 많이 사용하는 캐놀라는 뭐가 있냐면 EOPA 일종인데 이 페디아트릭 캐놀라가 있습니다. 이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는 건데 뭐 14프렌치라던가 아니면 뭐 16프렌치를 이용을 해서 여기 일루미네이트 아테리에 삭관을 하나 하고 이것도 안테그레이드로 이렇게 해서 이 세레브랄 퍼퓨전을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ACP가 되겠죠. 만약에 액실라리로 ACP를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하나 더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뭐 뒤에 나중에 아마 그 최소한 과정 쭉 진행하다가 보면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놨을 것 같은데 이 액실라리 아테리에 이 그래프트를 넣어서 이쪽으로 관류를 해주게 되면 이게 분명한 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쪽은 리트로그레이드입니다. 이쪽은 원래 플로우의 순환은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트로그레이드 갔다가 다시 안테그리로 간다는 이런 해박적인 특성을 좀그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액실라리로 만약에 액실라리로만 관류를 해준다고 ACP를 해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다 여기에서 그래프트가 이게 액실라리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트가 연결돼 이 뭐냐 캐놀라가 그래프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플로우가 이렇게만 가지는 않습니다. 이 팔로도 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 머리로 가는 플로우를 얼마로 해줄 것이냐 이게 중요할 텐데 이 액실라리로만 해서 관류를 해줄 때에는 플로우가 만약에 머리로 가는 플로우가 분당 700ml다 700ml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만약에 최소한 과정에서 700ml만 이 액실라리로 관류를 해줬다 그러면 순전히 머리 쪽으로만 다 가지 않습니다. 이 팔로만 가는데 그러면 이 팔로 가는 플로우를 여기에다 보상을 해줘야지 머리로 700이 갈 거거든요. 그러면 얼만큼 더 줘야 되냐? 그러면 이 팔로 가는 플로우가 얼만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. 이거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팔로 가는 플로우가 300이 있다. 그럼 제가 700을 주면 400이 머리로 가고 300이 팔로 가게 될 텐데 그러면 실제로는 700만 주어서 이 펌프에서 관류되는 양이 700만 주어서는 머리로 700이 가지 않습니다. 400만 가게 되는데 이쪽은 이렇게 클램프가 되어 있을 거니까. 그러면 이 300을 보상해서 거의 1000에 가까운 이 플로우를 형성을 시켜줘야 머리로 가는 플로우가 1000이, 700이 되는 겁니다. 이거는 나중에 가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RCP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바이카바를 이용해서 SBC 이용할 수 있고 따로 할 수도 있고 여기 하나 더이 SCP는 설명을 하자면 이놈이 아테리에 뭐 EOPA 캐놀라 뭐 14프렌치라던가 뭐 16프렌치라던가 해서 여기서 ACP를 이렇게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다가 하는 겁니다. 이 이루미네이트에다가 이렇게 진행을 해서 안테그레이드로 세레브랄 퍼퓨전스코 해줄 수가 있고 RCP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. 근데 공통적인 방법은 SBC 캐놀라를 이용을 하던 아니면 SBC 따로 캐놀레이션에서 퍼퓨전을 뭐 하던 어쨌든 SBC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뭐 다른 데를 뭐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가장 접근이 편하고 가장 잘 보이고 혈관이 그래서 SBC를 이용해서 시행을 한다는 거. 오늘은 여기 프라이밍 솔루션까지만 할 텐데 이 프라이밍 솔루션은 거의 대부분 일반적 CPB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. 뭐 저희가 하는 거뭐 그대로 다 셋업을 하고 프라이밍도 뭐 주로 플러즈마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하고 뭐 주로 마니톨도 사용을 하죠. 그다음에 그 알부민도 사용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 프라이밍 과정에서는 큰 차이가 없뭐 병원마다 뭐잘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잘 모르 제가 알고 있는 병원들은 그게 큰 차이 이 프라이밍 솔루션 관련돼서는 일반적인 수술과 이 다이섹션 관련돼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뭐냐 하이퍼 온도를 원하는 온도까지 뭐 26도든 아니면 18도든
이 18도 이상 떨어뜨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.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하이퍼서믹 뭐그 온도의 단계가 네 개가 있죠. 노모서미아, 마일드 하이퍼서미아, 그 다음에 하이퍼서미아, 그 다음에 뭐냐 이거. 노모서미아, 마일드 하이퍼서미아, 딥 하이퍼서미아, 뭐 프로파운드 하이퍼서미아 이렇게 크게 뭐 온도의 단계를 네 가지로 나누는데 이 18도씨면 거의 뭐 프로파운드 하이퍼서미아입니다. 근데 이 이상 내려가도 이 하이퍼서미아를 뭐 이용하는 이유가 다들 아시겠지만 온도가 10도씨 체온이 떨어질 때마다 이 산소의 소모량이 50 조직의 산소 소모량이 50%씩 감소를 하죠. 뭐 8에서 10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산소 소모량이 감소를 한다는 거는 조직에서 뭐 당연히 뭐 CO2의 발생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이 호흡이라는 걸 우리가 호흡이라고 조직에서의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산소 소모량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 소모량이 에너지가 필요 없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50%뭐 이거 더 내려가면 마찬가지 반대로 10도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더 올라갈 겁니다. 그럼 뭐그 산소 소모량이 더 증가를 할 겁니다. 그래서 Q10 법칙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그 HCA 직전에 뭐 다른 점이 있다면 이 프로텍션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뭐 만니톨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뭐 덱사메토선도 주입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또뭐 펜토탈도 주입을 하고 이런 거를 뭐 세레브랄을 더 프로텍션을 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들입니다.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이 수행함으로써 그 이득되는 증거는 뭐 아직 뭐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확실하지 않다고 그래서 안 하는 건안 되는 거니까 그래도 어떤 좋은 효과를 바라고 저희가 수행을 진행 이렇게 최소한 과정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이 퀘놀레이션 관련돼서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뭐 설명 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좀 하겠습니다. 이게 이렇게 하는 게, 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